유튜브에서 보셨어요? 뭘 보면 돼요? 몰라. 그 몸신구나. 이게요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적으셔요, 선생님. 네. 하나는요, 이 그 이 다음 블로그 있잖아요. 네. 이 다음 블로그에 그 이 그 저기 이 나물 먹고 물 마시는 거 있어요. 그 여기를 들어오면 맨 위에가 강의예요. 우리 지금 하고 있는. 네.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는 그 이렇게 이 자막으로 올리는 우리 수업한 거 있잖아요. 이 그 원문하고 그리고 풀이하고 그리고 동영상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블로그의 좋은 점이에요. 그리고 유튜브는요, 유튜브 들어와서 무의당만 치면 이게 그 장일순 선생님께 대부분 떠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제 이름도 치세요. 원래는 무의당인데 그냥 제 이름까지 그 이렇게 해서 동영상 부분이 그 근데 이렇게 쳐도 예전 것들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내려봐야 되더라고요. 그럼 여기는 동영상 부분만 있어요. 그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제목 또 여러분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. 일시 장소 그리고 학생 해가지고 종필신이 뭐 이렇게 근세신이 이렇게 진복신 다 이름이 그렇게 3명이면 3명, 5명 그래서 이 근데 요거 이 유튜브의 좋은 점은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용량이 많아도 얘는 그냥 올려요. 얘는 그러니까 용량 그대로. 근데 얘는 용량이 500메가가 넘는 건 블로그에 안 돼요. 올리는 게. 그래서 이건 인코딩을 시켜줘요. 근데 인코딩은 저도 뜻은 잘 모르는데 얘가 압축해 주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용량이 팍 줄어요. 얘는. 얘는. 대신 화질은 좀 떨어져요. 그래도 요즘에는 가급적 거의 맞춰서 올려지긴 하더라고요. 맞춰서 올려지는데 가령 그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제가 이 논산 간축사에서 이 지전무라고요. 그 이름 붙었는데 가서 보니까 산풀이더라고요. 뭐 그렇게 진도 시킨꽃에서 하는. 근데 그거 이렇게 했는데 그 990몇 메가가 나와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인코딩 시키니까 200몇 수로 또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블로그에는 200몇 수로 떨어진 거 올리고 그 유튜브에는 그대로 900메가짜리 올렸는데 역시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가 보기가 좋죠. 그래서 원문과 풀이를 갖다가 보시려고 하면 역시 블로그로 들어가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렇게 글로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상만 보시려면 이쪽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. 요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. 뭐냐면 우리가 수업이 이제 쭉 돼가지고 책 한 권이 끝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책거리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
그런 착거리도 착거리지만 그 이제 저는 이제 늘 공부하고 이렇게 글 쓰고 하는 입장 제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여러 날 해봤어요. 저번부터 과연 어떤 착거리가 제일 좋을까 그런 생각을 쭉 해봤는데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돼서 그걸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겠다. 의견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져보면 어떤 거냐면 매양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 원씩 내놓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그 만 원씩을 더 걷는 거예요. 나도 거기에 만 원씩을 내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게 책 한 권이 몇백만 원 들어요. 그러면 이제 돈은 이제 그 우리가 이걸 1년에 책 한 권을 뛴다고 치면 그렇게 어렵겠지만 혹시 그렇게 해서 뛴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 지금 책은담은 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책은담 빼놓고는 책이 없잖아요. 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말하자면 연습장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복사용지 복사집에 세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책 가치가 굉장히 없어져 버려요. 근데 책으로 한번 딱 나오면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책 1년간 그 한 주에 만 원씩 하면 4만 원 한 달이면 그리고 1년이면은 54주 예 그렇죠? 54만 원이죠?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책 못 내요. 못 내는데 이제 돈을 좀 더 보태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그 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에는 그게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제목 주제 그게 첫 화면에 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맹자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을 위하는 것이 왕도 정치다. 이제 주제를 이렇게 딱 하는 게 첫 장면이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일시 장소 이런 게 나와요. 그리고 이제 학생 딱 그렇게 세 개 해서 이제 여러분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. 책도 그렇게 낼까 그래 생각. 책도. 그러니까 책도 여기 이렇게 그 덕공리 쉼터 말하자면 그런 것도 전부 그래 해가지고 앞이든 뒤든. 그 앞에 넣기가 좀 곤란하면 뒤에라도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은담 저 책도 보셨지만 저 책은담 책은요 그 맨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 책은담 책은 다 남들이 내준 거예요. 이게 돈 걷어서 제가 블로그에 띄웠거든요.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그 괜찮으면 그 책 두 권씩 사달라 그랬거든요 제가. 그럼 이제 이게 5만 원이니까 10만 원 아니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전부 다 올렸어요. 이거 할 때. 이제 그러고 그들이 낸 책값만큼 보내주고, 책을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참 좋은 말씀이지요. 예. 그래서 이 책값 만 원씩 하는 건 저한테 주지 말고,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적해.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을 하면, 여러분들은 계속 하니까 뭐, 54만 원인가? 뭐, 이렇게 말씀하셨지만, 근데 계속 안 하는, 어쩌다가 오고 이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몇만 원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해가지고, 여기 이 덕공리 신토에도 말하자면 뭐, 책을 이제, 그 200권을 찍을지 500권을 찍을지 사실은 부수는 그렇게 가격이 큰 상관이 없어요. 부수 그건 그냥 종이값만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이 많이 팔리면 그게 돈이 되는 것이 그 종이값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런데 기본적인 건 돈이 많이 들어요. 예를 들면 책 표지 같은 거 우리 그 저런 추만호 책은담을 노래하다 저런 거 있잖아요. 저런 거 책 표지만 하는데,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,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할 게,
종필씨가 있어가지고 종필씨 그림 하나 갖다 쓰면 돼. 물론 본인이 허락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식 아니면 그 중에 이 그 종필씨 그림을 이렇게 갖다가 일부를 좀 변환시킨다든가 그 책에 어울리게 말하자면 그런 노력만 조금만 하면 돼요. 네, 아, 좀 멋있는 아이디어. 저거요, 저게 저거 디자인비가 저 150만 원이네.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. 그 책을 편집하면 또 편집 비용이 또 이제 말하자면 한 그 200인이 막 이렇게 300인 이렇게 들어가요. 그 분량에 따라서. 그래서 저게 그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 책 낼 때 좀 돈이 부족하면 뭐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더 내신다든가 뭐 이렇게 물론 당연히 저도 낼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장근선 씨가 한 50만 원 했어. 근데 책값이 가령 2만 원이야. 그럼 이제 25원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는 거야. 그럼 이제 주변 나눠주는 거죠. 예, 뭐 그 손자도 주고. 제가 보기에 이게 진짜 크게 남을 수 있는 책거리가 아닌가 좀 그 생각입니다. 굉장히 좋으네요. 괜찮아요? 예, 아,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. 무슨 부담이 돼요? 공부하고 나서 좀 어떤 그 흔적도 남는 거고. 예, 예. 그건 정말 길게 남는 거죠. 저렇게 책 한 권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으면요. 모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. 예? 아니, 모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. 아, 그리고 이게요, 왜 책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냐면요. 우리가 한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커요. 그래요. 지금 전 제가 해서 블로그에 올리잖아요. 나중에 책 낼 때는 다시 봐야 돼요.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아 이때 내가 너무 좀 지나쳤다 뭐 한 거 막 이거 또 그리고 또 보면 이 그 어투도 달라져요. 그러니까 그 한 3개월 전에 어투와 또 3개월 뒤에 어투가 달라. 그런 전체 통일성도 때로는 요구되고 어떤 건 뭐 그냥 내비두기도 하거든요. 그 감각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그럼 괜찮으면 다음 주부터 우리 한가요? 네, 그렇죠. 좋죠. 네. 네.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. 예, 예. 아니, 제 생각에. 네, 아니, 훌륭한 생각이에요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, 안 그러고서 나중에 막 정리해가지고, 아, 이거 책을 내고 싶은데? 그런데 그때 막상 돈을 거두려고 하면요.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. 하고는 싶어도. 그러면은 이게 좀 굉장히 좀 곤란해져요.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만 원씩만 하면 그 뭐 우리가 교회 가서 성금 내는 거나 똑같은 그런 네, 식이어서 네. 그냥 여러분들 교회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, 그렇게 하면 어떨까? 맞아요. 그러고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뒤에 오는 분들 중에 혹시 뒤에 더 오실 분도 없지만 혹시 온다고 해요.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받지 말자고. 그건 뭐 너무 그다음 그분 그런 분들은 뭐 처분에 맡기죠. 뭐 그럼요. 예예. 예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게 타율적이 되면 벌써 달라져 버려요. 그래요. 예 예. 그러니까 그 물론 제가 말한 것도 강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율성이 띈 강제. 예 이게 맞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수업을 본수 들어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. 선생님께서 혹시 자리를 이쪽으로 앉으시면 어떠실까요? 왜냐면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이 동영상에 예. 자꾸 이렇게 해서 좀 산만하게 되더라고요. 아, 보면. 그래요? 예, 예. 예. 이쪽으로만 앉으셔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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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한 조연이 사라지네. 아니요, 화면 보면 선생님이 늘 나타나거든. 네, 제가 늘 나타나요? 예, 그렇죠. 왜냐면 이렇게 앞을 찍으니까. 네. 아, 예. 저는 거기 대해서 이게 돌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. 네. 전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, 아, 이게 괜찮기만 하면, 오늘은 이제 진복 씨가 여기 앉아가지고 딱 조연을 하고,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연하도 참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. 네. 근데 동영상을 보면은, 네. 그 저기 막 이렇게 산만해져요. 이게. 아, 그러네. 예, 그래서 예. 그래서 저는 예, 그런 건 못 느꼈어요. 말씀하시는 선생님하고 그 저기 막 글이 이렇게 있어야 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그 참 진복 씨도 숙제했을 때 봐야죠. 네.